청계천 끝자락 즈음에 위치한 청계천 박물관. 청계천변에 판잣집들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말끔하게 정비된 청계천에 판잣집들이 즐비했었고, 판잣집들이 철거되고 천은 복개하고 고가도로를 놓았다가 철거하고, 지금의 청계천이 공원화되었지만 이마저도 생태적, 환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청계천. 이런 청계천처럼 부침이 심한 곳도 없는 것 같다. 청계천변에 4개동으로 세워진 청계천 판잣집 체험관.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마장국민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90년대였으니 얼마 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옛날의 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해 놓아 잠시 앉아서 사진도 찍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시의 교과서들과 학용품, 그리고 다양한 포스터들, 물론 나도 그 시대에 살아보았지만 아련한 국민학교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다. 풍금과 오래된 키가 듬성듬성 빠진 타자기는 무슨 유물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창가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촬영해 놓은 추억의 모습들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 청계 다방, 지금은 커피숍으로 다 바뀌어서 다방을 찾을 수도 없지만, 커피숍들은 콩다방, 별다방으로 부르는 건 예전의 추억들이 아련하게 그런 것 같다. 오래된 쇼파와 DJ박스? 다방에 DJ도 있었나? 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 70년대까지는 잘나가는 다방들에 DJ가 있었고, 명동의 유명한 곳들은 DJ와 가수들의 데뷔 무대가 되기도 했다. 음악 감상실 역할까지 한 다방답게 한 켠에는 다시금 매니아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LP판들과 오래된 기타, 그리고 커피를 배달해주던 보온병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금 이런 공간이 이렇게 전시뿐만이 아니라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원두커피가 아닌 믹스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상회에서는 60년대 동네 전방을 재현해 놓았다. 당시에 팔던 물건들을 전시해 놨는데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뭔가 좀 어색하기만 하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먹거리들은 판매를 한다면 찾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미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관리의 어려움에선지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서울상해 옆으로는 생활공간이 전시되어 당시의 단촐한 밥상과 앉은뱅이 책상을 전시해 놓았다. 지금 아이들에게 저런 상과 책상에서 밥 먹고 공부하라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동네에서나 빼놓을 수 없는 만화방, 짱구 만화방이다. 사실 만화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전시만 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 옛날 교복을 비치해 놓고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구성해 놓아 방문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4개동으로 된 판잣집을 둘러보고 맞은편의 박물관으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4층이다. 서울 청계천이라는 프롤로그 존으로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전이 공간이다. 현재 서울의 발전상과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된 청계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보여주는 대형 영상을 통해 앞으로 관람하게 될 청계천의 전체 역사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일존 개천시대는 조선의 수도 한양의 중심을 가로지르던 개천이 도시 마천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내용을 다룬다. 정도과정과 도성한 물길을 다스리는 개천관리 연표를 비롯해 개천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한양의 생활, 공간적 범위인 북촌, 남촌, 웃대, 중촌, 아랫대에 이르는 천변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과 미니어처들 그리고 당시의 물건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바닥에는 옛날 한양과 청계천의 지도가 흥미를 끌고 있다. 이존 청계천, 청계로는 청계천 물길이 복귀되어 도로가 되는 과정의 역사를 다루었다.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속에서 차츰 물길이 사라지는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8.15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청계천변의 빈민들의 삶에 터전 판자촌이 형성되었던 당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청계천 복개공사와 그 위로 청계 고가도로가 건설된 모습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한 청계로를 따라 늘어선 천변상가의 발전상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이후에 형성된 청계천 판자촌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놓아 입구에서 본 체험관의 생활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판자촌은 청계천 복개공사와 3.1 고가도로 건설 등 개발로 인하여 이 판자촌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경기도 광주, 현재 성남으로 강제 이주되어 쫓겨나게 된다. 당시의 강제 철거와 강제적인 이주는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다. 이 기록들을 당시 유명 작가들이 기록한 사진들도 같이 전시되고 있다. 천으로 상징되는 개발 독재로 인한 청계천의 판자촌이 철거되고 본격적인 개발이 되면서 형성된 의류 봉제 공장들에서는 어린 노동자들의 착취가 이어진다. 그 유명한 전태일의 분신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은 이곳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부와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에게까지 탄원을 해도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분신까지 하게 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는 휴식공간에서 바라보는 청계천은 아직도 개발 중이다. 고가를 철거하고 세운 상가로 대표되던 전자상가들을 다시 쫓아내면서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보건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의 공원화가 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공원으로 복원을 하면서 보기에는 좋아졌지만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인 환경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재복원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이곳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다.
부침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